제가 오늘 여기 이제 금방 지금 한 2시간 동안 같이 하고 왔는데요. 증언대, 가구 방문 노동자들의 뼈 때리는 인권 침해 증언대, 우리의 일하는 사람들의 참 피눈물 나는 그런 것이 아직도 많은 곳에 존재해 있다. 그 노동자들과 그 노동의 서비스를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간에 또 다른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국가가 책임지고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기자분들한테 뭐 청와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정위 재직 시절에 혁신 성장은 생각하지 않고 공정경제만 생각하지 않냐, 이런 질문에 공정경제가 혁신 성장의 기초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불공정한 경쟁 구조, 대기업이면 손쉽게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이 잘못된 부분들. 여기에서 공정경제가 곧 혁신성장의 기초라는 말씀에 다시 한번 공감하고요. 한 말씀 더 드린다면은 실제 우리들의 사회보장과 복지가 혁신성장의 동력이라, 이 점도 한번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의대, 공무원, 공공기관 채용에 수백 대 이런 경제사회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에 한 반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좀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부 야당이나 야당도 한 야당만 아니고 몇 개의 야당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저는 비판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단어는 사라졌습니까? 이 나라에서. 일부 야당에서, 또 특히 기업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의 부분은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등치시키고 그걸로만 가지고 모든 것을 소득주도 성장론의 내용인 것처럼, 그래서 잘못되었고 폐기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정부 일각에서도 거기에 동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이 다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민주화, 이 단어도 현 정부 들어서 그렇게 강조됐던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각각의 문제, 독점, 재벌 독점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경제적 문제, 그것이 공정경제의 또 틀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해서 가처분소득의 분들을 높여주는 것하고 또 한 축이 이제 금방 말씀드린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부분을 확충한 이 세 축이 동시에 굴러가야, 이게 소득주도 성장론인데 그냥 뭐 최저임금 인상 오른 거 그것 가지고 돌팔매질하고 거기에다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다른 것들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은 정부 당국도 다시 한번 좀 반추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폐기 운운하고 실패한 경제정책이라고 파상 공세를 펼치는 여타의 정치 야당들에 대해서도 저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거기에 대한 철저히 다시 공부하고 들여다볼 것을 좀, 오늘 모처럼 오신다니까 한꺼번에 말하려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뭐 축하드려야 자질의 뭐 내용 나중에 한번 토론회를 한번 네. 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서로 네. 정의당과 같이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역할을 연대하고 또 한편으로는 견제, 저는 저희들은 견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그 가구 방문 노동자,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뭐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고 불리는 부분이나 또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로 이 노동시장의 구조가 급변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정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그런 어떤 중대한 과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이 플랫폼 노동자의 문제 또는 특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정의당의 여러 가지 조언을 깊이 듣고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뭐 공정경제가 혁신성장의 기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오래된 얘기고요. 더 나아가서 사회 서비스나 사회보장제도가 또한 혁신성장의 기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 공정과 사회보장을 합쳐서 서구에서는 포용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공정경제가 서구에서 모든 나라들이 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그렇게 어긋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그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정책으로만 이렇게 외소화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관해서는 저희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등을 통해서 소득을 올려주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사실 곧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도입 30년이 되는 때입니다. 네,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낮춰주는 부분이 있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이런 모든 어떤 정책들이 높이고 낮추고 넓히고 하는 것들이 다 소득주도 성장의 중요한 요소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포용사회로 나가는 중요한 어떤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과가 확인된 부분은 더욱더 강화할 거고요. 그리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은 또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관성과 유연성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잘 사는 그런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특히 정의당에서 주시는 그런 소중한 조언들을 명심해서 듣고 그리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